노로바이러스는 쉽게 전파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방조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진단, 분석 방법들은 노로바이러스를 빠르게 검출, 진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노로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이를 중화,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두콩 추출물에서 노로바이러스와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하였고, 이 단백질을 노로바이러스와 잘 붙는다는 의미로 노로글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콩 추출 천연성분인 노로글루 단백질을 이용해서 노로바이러스 농축키트와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진단키트에 노로바이러스가 포함된 시료를 주입하게 되면 3차원 경로를 따라 노로바이러스와 나노물질이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키트상에 붉은색 띠를 만들어냅니다. 이 띠의 색 변화를 통해서 노로바이러스가 있고 없음을 우리 눈으로 직접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노로바이러스를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감염 및 식중독 전염 전파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전용원과 전남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연구소 기업인 바이오3S에서는 작두콩에 포함된 단백질이 노로바이러스와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한 천연중화제 노로제로를 개발하여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성을 판단하기 위한 동물 모델도 개발하여 앞으로 노로바이러스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천연소재 중화제인 노로제로는 다른 손소독제처럼 사용법이 간단하며 사용 즉시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박, 비행기 등 밀폐된 생활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